라라랜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라라언니입니다. 네,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음식은 열라면 두 봉지, 그리고 불마왕라면 세 봉지 같이 넣었어요. 불마왕만 그냥 먹으면 저는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열라면이랑 같이 한번 넣어서 다섯 봉지 끓여보았는데요. 열 봉지 아니고 다섯 봉지? 아, 먹을 수 있을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.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. 네,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얘는 집김치, 그리고 얘는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 가지고 왔어요. 맛있게 먹을게요. 두둥.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와, 조금 불었어요. 제가 싫어하는 불나면. 건져놓을게요.
와. 오, 좀 매워요? 근데 확실히 열라면이랑 같이 끓이니까는 그 특유의 불망의 그 면 냄새? 그게 좀 덜하긴 덜한 것 같아요.
짜요. 오늘은 물 안 마시고 그냥 더치커피 있는 거 좀 마실게요. 네, 오늘은 제가 이렇게 불맛라면 3봉지, 그리고 열라면 2봉지, 그리고 김치 조금을 먹어보았어요. 근데 이렇게 먹으니까 약간 그래도 불맛라면의 냄새는 나긴 나는데 그냥 불맛 먹었을 때보다 저는 더 맛있었던 것 같고요. 국물이 조금 걸쭉합니다. 근데 5개 끓이실 때는 스프를 조금만 덜 넣으세요. 짜요, 국물이. 웬만하면 다 먹으려고 했는데 짜서. 네. 이제 좀 남겼고요. 네. 오늘도 이렇게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요. 뭐라고 해야 되지? 그래도 조합이 전 나쁘진 않았어요. 되게 매워요. 맵기도 맵고, 그리고, 좀 그냥 걸쭉한 국물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 항상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!